자, 자.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은 샷입니다. 버디 찬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박상현. 네. 아주 노련해요. 자, 박상현 선수의 어프로치가 네, 볼 가까이 뭐 이 정도면 잘 붙은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긴장된 상황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냉정하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박상현 선수보다 저희들이 더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손에 땀이 너무 나서 지금 제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준해 해설위원은 이제 선수에서 골프 해설위원으로 데뷔전을 치렀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다 긴장이 되는데요. 퍼트에 집중해야죠. 네. 이걸 넣으면 이걸 못 넣으면 이런 생각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성호의 버디 퍼트. 박상현 선수가 훨씬 가까이 붙여놨어요. 공동 선두를 달리는 이성호 선수와 박상현. 이성호의 버디 퍼트입니다. 버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조금 왼쪽으로 미스를 했네요. 마크를 하고 볼을 들어 올렸어요. 자, 박상현 선수는 이 퍼트를 성공하면 우승과 함께 올해 첫 다승자 또 제네시스 상금왕 선두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상현 버디 퍼트. 네, 쉽지 않은 내리막 퍼트입니다. 버디 버디 성공했습니다. 박상현의 우승. 자, 시즌 첫 다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역시 저런 분위기 또 저런 퍼트를 많이 해본 선수답게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PGA 코리안 투어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자, 이성호 선수는 네. 또 한 번 아쉽게 우승을 놓쳤어요. 자, 이 퍼트는 뭐 결과 상관없이 2위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퍼트.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성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20언더파 기록하면서 자,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박상현 선수와 이성호 선수의 마지막 홀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주인공은 박상현 선수였습니다. 네, 두 선수 끝까지 아주 멋진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네. 박상현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박상현 선수와 이성호 선수의 승부가 정말 치열했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긴장되는 순간에서도 아주 어렵고 멋진 퍼트를 많이 성공하고 보여준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네, 아들이 왔네요. 어제 보니까 이제 부인도 함께 와서 좀 응원을 해주던데요. 네. 수고했어.